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명절에 쓰고 남은 전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전찌개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모듬 전입니다. 동그랑땡하고 동태전하고 육전하고 고구마하고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두부하고 요렇게 해서 전찌개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육수인데 육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맹물로 하셔도 됩니다. 재료 간단하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대파하고 양파하고 청양고추, 홍고추하고 마늘하고 진간장하고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 먼저 양파 작은 거한 개만 썰어 줄게요. 깔은 냄비에 올려 줍니다. 이렇게. 동그랑땡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동태전입니다. 오징어입니다. 요것도 육전입니다. 소고기 육전입니다. 그리고 새우입니다. 두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육수를 부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세요. 진간장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 썰어줍니다. 대파 한 뿌리도 어서 썰기 해줄게요.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파 썰어놓은 거, 고추 썰은 거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고춧가루 반 스푼만 살 뿌려주세요. 자, 부산아줌의 표 보글보글 맛있는 전찌개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남은 전 이렇게 활용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